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은 보합권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잉글우드 랩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며 LG이노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2차전지 관련주를 관심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기아차와 현대차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KL넷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하이투자증권 광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연결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창환 부장님은 직함이 바뀌셨네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태성 팀장님, 오늘 네. 어떤 전략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 8월, 9월 달 같은 경우 뭐 이제 글로벌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디커플링 현상이 되면서 사실 이제 다른 시장보다 다른 나라 이제 지수보다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점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온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모자랐던 상황이었어요. 오늘 만약 외국인의 수급까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강한 반등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은 우선 변수로 좀 꼽힐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에 따른 장 중후반부의 변동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적인 시기적인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좀 상승 탄력을 좀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좀 시장을 억눌러 왔었던 건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이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소폭 조정을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도 상승세가 일단은 조금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수급인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조금씩 바닥을 잡는 것을 좀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의 움직임 주목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이창환 부장님, 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지표는 컨센서스 상회를 했지만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면은 컨센서스 하회를 했거든요. 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 중고차 가격에 대한 우려 그 가격을 보면서 우려를 좀 나타냈지만은 그 부분이 좀 내려가고 있고 이제는 이제 에너지 부분에 특히 유가라든가 가스 부분에 천연가스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럽 쪽에 천연가스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기업들 지금 유가도 이제 80불까지 가한 상태에서 지금 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라서 만약에 이제 올 겨울이 아주 춥지 않다고 하면은 유가라든가 천연가스도 지금 단기 피크를 찍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환율이 좀 1,190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외환 시장이 단국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정도로 환율이 좀 빠르게 떨어지면서. 최근에 시장 외국인 수급이 좀 눌렸던 환율 부분이 안정화되면서 어제는 그 대량 외국인 선물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옵션 만기라서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외국인 수급에 대한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어제 이제 코스피 2900에 대한 지지선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분간 2900선은 우리가 좀 락포턴 가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IMF에서 그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전망치를 유지했다는 점 오늘 분명히 그 오션 만기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지금 주식 비중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에너지 부분과 환율의 움직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LG 이노텍 네. 관심주로 꼽아주셨네요.
일단 조금은 역설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LG이너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파락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개파락이 나왔던 이유는 아이폰 지금 신규 제품에 대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수량을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부품 수급에 굉장히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이너텍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LG이너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부품 생산을 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형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 공급을 할 때 일원화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세 개 기업을 통해서 2원화, 3원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물량을 LG이너텍이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카메라 모듈이 지금 당장에는 모바일 쪽에만 국한이 되지만 결국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AI 같은 산업이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저는 다른 시총상의 대형주들보다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이너텍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아이폰 흥행 성적 기대감이 있는 LG이너텍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이청환 부장께서는 잉글우드랩을 관심주로 꼽으셨군요. 네, 잉글우드랩은 제가 뭐 5,000원대부터 계속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25% 정도 각주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코스마카 코리아가 모기업인데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잉글우드랩 3분기 실적 견조하다, 컨센서스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잉글우드랩의 주가는 보통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부합을 하면은 컨센서스 부합하면 주가가 좀 급등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눌림목 위해서 좀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그 9,410원으로 주가 마무리됐는데 현재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PR이 12배 정도 수준이고 시가총액 1,870억 정도 상당히 조정 많이 받았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 2023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싸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 타겟 PR은 20배는 줘야 되기 때문에 12배의 구간은 너무나 싸다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 내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잉글우드랩을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